당신 뭐야? 남의 집을 왜 찍어? 죄송합니다. 뭘 찍었길래 숨겨? 이게 뭐야? 혹시 이 집 주인 되십니까? 네. 최근 이유도 없이 집안 전자제품이 오작동한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정전이 되진 않았습니까? 맞아요. 일주일 전부터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갔어요. 이 정도 기운이면 기묘한 소리도 들렸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매일 밤 남자 우는 소리도 들려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데 집값 떨어질까 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들어가시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집 전주인이 경매로 집 뺏기고 자살했다 그랬는데. 아, 역시 그랬군요. 그 귀신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 논문에서만 보던 사례를 실제로 보다니 놀랍습니다. 연구 논문? 사실 전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켈러 에너지 치료를 연구 중인 연구원입니다. 전자기장과 건강에 관련성이 높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자기장 이론은 심령 현상의 접목 확장하는 연구인데, 쉽게 말해서 여기처럼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곳에 강제적으로 에너지장을 발생시켜 영혼을 멀리 밀어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곳에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에너지장 발생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아니요. 돈은 오히려 저희가 드려야죠. 연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건데 이틀 사용에 500... 죄송합니다. 500달러면 괜찮으실까요? 귀신도 쫓아주고 돈도 준다고요?